7월 31일 화요일, 수요일이죠 참.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방산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제까지 해서요. 국내 주요 방산주 5개 회사, 5개 회사의 실적,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. 한번 종합정리를 해보고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5개 종목의 실적부터 수치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국내 이제 K방산주들의 이제 대장주죠. 2조 7천억, 2조 한 8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이게 전년비 대비 46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무려 356%, 4배, 5배 가까이 이제 오른 셈이 되는 거죠. 3,588억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보시면 됩니다. K9 자주포 판매가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. 최근에는 이제 인도 쪽에서 또 대규모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그 긍정적인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. 이 K9 자주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K10이라고 그래서 옆에 바짝 붙어서 짝꿍처럼 다니는 탄약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. 자동으로 이 무거운 포탄을 싣고 다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비까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을 어떤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종 탄약,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다연장포 이런 것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고요. 한화 시스템은 천궁2 다기능 레이다, 또 K2 사격 통제장치 이런 그 무기 시스템 통제 장치 이런 쪽으로 주로 매출을 올리는데요. 6,873억에 12.5%.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7%. 역시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. 현대로템이 사실상 뭐 2등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매출 10% 넘기면서 1조 원 넘었고요. 영업이 67% 올랐습니다. 주력 제품은 K2 전차고요.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. 매출 21% 올라서 9천억 육박했고 한국항공우주가 그 영업이익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제일 큽니다. 785%나 올라서 7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따지고 보면은 기저효과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. KF-21 한국형 이제 차세대 전투기 5.5세대 전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하고 FA-50 경전투기. 이거는 중동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싸면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 10% 역시 올랐고요. 영업이 22% 증가했습니다. 매출과 영업이 증가폭이 앞서 말씀드렸던 4개 회사보다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. 주력 제품 함정용 전자전 장비 레이다, 또 그다음에 대한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LIG 넥스원의 주요 제품들이고요. 방산 5개사 2분기 실적을 좀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21% 정도 올랐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업이 9천억을 넘어서 올해 잘하면 2조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. 매출도 21%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예, 상반기 실적 뭐 결산해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겠죠.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30일,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만 보면 27% 넘게 올랐고, 현대로템 21%, 한국항공우주도 7%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반면에 LIG 넥스원만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여기에 들어있지는 한화 시스템 제가 따로 차트를 뽑아봤는데, 지금 7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주가를 보니까 약 한 9% 정도 올랐고요. 요 고점 대비까지를 생각을 하면 17%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.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한 자릿수 9% 정도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. 하반기 한번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? 일단 하반기 기대감 가질 만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다음 장 보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수출하는 건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요. 자주포 역시 이것도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조 단위로 또 그 수주를 하는 회사 지역이기 때문에 K9 자주포 역시 좀
조 단위의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카이 항공항우주는 좀 기대감이 많습니다.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의 수륜이라고 하는 한국형 헬기죠. 이거를 좀 수출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진전이 돼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FA-50 경 전투기 수출이 현재 지금 예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수출이 다 가시화된다고 그러면 한 최소 3조 원대 수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보면은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5만 8천원에서 32만 원까지 6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좀 한 20% 이상 올랐고요. 현대로템도 한 만 원 가까이,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만 원, LIG 넥스원이 20만 27만 원으로 메리츠 증권에서 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제일 상승폭이 큽니다. 대략 한 30%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. 한화 시스템도 약 한 15,000원 정도 목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추세가 타고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좋아지면 목표 주가 계속 올리는 상황들이 늘 발생하죠. 사실 방산주들이 상반기부터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제 그래서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.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아까 그 수익률을 보셨던 것처럼 올 상반기에 주가가 사실 방산 중에서 제일 부진하긴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 10개 증권사에서 공이다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. 그만큼 LIG 넥스원이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는 거죠.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는 하반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유는 역시 이제 각국의 군사비 증액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사비를 증액할 만한 그런 이유들, 그러니까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의 지리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. 또 하나가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각국의 군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식으로 각국의 안보는 자기들이 알아서 지키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점. 결국 향후에도 방산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좀 더 갖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